서프라이즈 아들 그래미 트로피 비욘세 눈물 남편 자녀 아들 대표곡 듣기. 아들이 그래미 어워드 트로피를 부러뜨린 이유는? 4일 방송된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는 아델과 비욘세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2017년 그래미 어워드는 아델과 비욘세의 대결이었다. 아델과 비욘세가 맞붙은 4개의 후보 중 3개 부문에서 아들이 수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래미 어워드는 보수적 성격의 시상식으로 정평이 나있다. 실제로 그래미 어워드는 흑인 음악을 무시한다는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다. 유독 유색인종 아티스트에게 박했다. 카니 웨스트는 단 한 번도 그래미 본상을 받은 적 없고 고 마이클 잭슨 역시 1984년 단 한 차례 수상에 그쳤습니다. 2017년 비욘세 앨범 레머네이드는 사회성 짙은 앨범이었는데 9개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본상 수상엔 실패했습니다. 결국 올해의 앨범도 아들이 25위에 돌아갔다. 이 수상으로 아델은 후보에 오른 5개 부문 모두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두 앨범 모두 그래미 본상 수상하는 전무한 기록을 탄생시켰습니다. 시상대에 오른 아델은 자신의 트로피를 반으로 부러뜨리며 이 상을 받을 수 없다. 이 상은 비욘세가 받아야 한다고 말해 객석을 술렁이게 했다. 완성도 높은 비욘세 앨범이 단 한 부문에서도 수상하지 못하자 비욘세를 향해 헌사를 전한 것입니다. 아델은 비욘세는 내게 기념비적이다. 그의 앨범은 아름답고 진솔하며 우리에게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다. 나와 내 친구, 내 흑인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비욘세에게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비욘세는 객석에 앉아 이를 지켜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수 아델 프로필. 아델 로리 블루 에드킨스는 양명 아델로 잘 알려져 있는 잉글랜드의 싱어송라이터다. 2006년 친구가 마이스페이스에 올린 데모 영상이 계기가 돼 XL 레코딩스와 계약을 체결했다. 위키백과 출생 1988년 5월 5일, 가수 아델 고향 영국 런던 토트넘. 가수 아델 본명 어델 로리 블루 에드킨즈. 가수 아델 배우자 가수 아델 남편 사이먼 코네키. 가수 아델 자녀 가수 아델 아들 엔젤로 에드킨즈. 가수 비욘세 프로필. 비욘세 지젤 놀슨은 미국의 R&B 가수, 배우, 댄서이자 패션 디자이너로 흔히 비욘세로 불린다.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태어나 예술 초등학교에 입학해 다양한 공연을 하고 대회에 나가면서 가수의 꿈을 키워나갔다. 위키백과 출생 1981년 9월 4일 비욘세의 고향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비욘세 키 169cm, 비욘세 몸무게 59kg. 직업 가수, 배우, 프로듀서.
가족 비욘세 남편 제이지트 일남 2녀. 비욘세 본명 비욘스 지셀 노울리즈 카터. 비욘세 자녀 블루 아이비 카터, 루미 카터, 서 카터. 앨범 레모니드, 데인저러슬리 인 러브, 에브리싱 이즈 러브, 더보기. 비욘세 집안 아버지인 매튜 놀스와 어머니 티나 놀스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음반 기획자 겸 매니저였고, 어머니는 헤어 패션 디자이너였다. 아버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며, 어머니는 프랑스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인디언의 피가 섞인 혼혈인이다. 비욘세는 어머니로부터 처녀였을 적 이름인 놀스를 세례받았다. 여동생 솔란지 놀스는 가수 겸 배우 일을 하고 있다. 가수 비욘세 몸매.